우동을 시키면 주머니가 나오는 이 식당,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이색적인 식당과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는 야먹자입니다. 이곳은 약 1100여 년 전 떡과 밥을 통해 큰 뱀을 퇴치했다는 전설을 가진 나라현에 있는 오치이도노 상점가에 위치한 우동집 멘토안입니다. 이 우동집에는 재미난 우동을 먹기 위해 각국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저도 1시간가량 기다린 끝에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 우동집의 베스트 메뉴인 유부우동과 카레 유부우동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게에는 커다란 복주머니 같이 생긴 유부주머니에 우동면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점원에게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물어봤더니 저는 카레 유부우동을 주문했는데 가스오브시의 감칠맛이 있는 일반적인 우동과 달리 카레가 들어간 유부우동은 진하고 꾸덕한 카레에 촉촉한 유부와 우동면이 더해져 퍽퍽하지 않고 맛있었습니다. 참고로 세트 메뉴에는 새우튀김과 밥도 같이 나오는데요. 제가 주문한 카레 우동에 같이 곁들여 먹으니 더욱 맛있더라고요. 아참, 영상을 끝내기 전에 팁이 하나 있는데요. 나라 430공원 인근에 위치한 멘토안 우동집 갈 때 나카타니도라는 유명한 떡집도 바로 옆에 있어요. 나라현에 가실 때 430공원도 구경하고 우동으로 식사한 뒤 간식으로 찹쌀떡까지 먹으면 괜찮은 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매주 특별한 장소와 이색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